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세곡동 옥선생의 골프에는 피니쉬가 있습니다. 어떤 백스윙을 하건 어떻게 들건 간에 빨리 해서 피니쉬를 악착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게 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의외로 옥선생의 레슨을 보면 백스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나마 백스윙을 얘기하는 게 이 쳐 박는 스윙, 후려치기를 할 때 클럽 페이스가 공을 바라본다. 그래야 바로 이렇게 박을 수 있다. 이 정도의 백스윙에 대한 팁을 준 것 외에는 그렇게 백스윙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가서 피니쉬만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자전거와 골프 스윙은 굉장히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 뭐 네 발 자전거는 아니겠지만 두 발 자전거는 페달링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넘어집니다. 그것처럼 골프 스윙도 백스윙 탑에서부터 피니쉬까지 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밸런스가 잡히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확한 히팅을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게 옥 선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든 피니쉬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이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라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이 골프 스윙을 하는 목적은 피니쉬입니다. 계속 피니쉬를 하는 거예요. 피니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팁은 지금부터 나갑니다. 여기에서 백스윙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테이크백을 어떻게 하고 코킹을 어떻게 해서 백스윙 탑에 어떻게 가 있고 체중이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친다. 이거 하는데 1년, 2년, 3년 뭐 세월 지나가는 거 모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옥 선생의 골프는 그런 것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골프채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공을 보내기 위한 거예요. 딜리버리, 배달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배달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페달링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백스윙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필요한 만큼 가서 피니쉬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백스윙이라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서 없다면 항상 여러분은 뭐만 생각하게 되냐면 클럽 페이스의 위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의 위치를 스퀘어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보내서 또 피니쉬를 하고 또 똑같이 클럽 페이스를 생각을 하고 보내고 피니쉬를 하고 이러한 습관이 계속 몸에 밴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 골퍼가 오면 어떤 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뭐 그립을 보통 저한테 완전히 뭐 처음 시작하는 골퍼가 온다면 뭐 기본적으로 그립이라든지 그런 셋업은 알려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레슨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럽 페이스의 위치를 인식을 하고 보내고 피니쉬 이런 형태.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보내는 거겠지만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요령이 생겨요. 위로도 클럽 페이스로 위로도 보내고 피니쉬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같은 피니쉬의 위치로 도착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스윙처럼 보이지만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더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니쉬 이런 식으로 스윙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도착점이 피니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페달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페달링을 팍 풀 페달링을 하든지 조금만 돌렸다가 떼든지 돌렸다 떼든지 그러한 컨트롤 샷이 이러한 섀도우 스윙 옥 선생의 전매 특허. 그래서 페달링을 약간 독특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을 해서 페이드를 친 것 같이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컨트롤이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의 권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고 여러분은 아직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타겟 쪽으로 슬쩍 보내주면서 악착같이 피니쉬를 하는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타겟과 소통하는 그 골프, 그게 진짜 옥 선생이 추구하는 골프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겠죠? 뭐 처박는 스윙은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그거는 공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필수 타격 능력이라고 그랬고 전에 제가 다운블로우 하지 마십시오. 상향 타격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딜리버리를 위한 이게 다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면 퍼즐이 맞춰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악착같이 백스윙 좀만 빼도 되니까 이 클럽 페이스를 인식을 하면서 타겟으로 배달하는
그러한 피니쉬 스윙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국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